와이엘 비겔에 그 나오는 문구인데 여일편 강설어지 여실불공 아짜 항야라 이 뜻은 한편으로는 강연히 대승기신론에 그 어지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그 여실불공 허망하지 않고 있는 없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아자 방 아자 고래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와이엘비겔 전반부에는 주역이 나오고 삼륜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 우주의 본체론이 나오고 아주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아자 방 아자 고래는 일반 고래와 다른 것이 뭐냐면은 그 불교 그 스님들이 수행하는 곳이고 또 도통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 아자 방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아자 방 고래를 만드는 데는 그 진리 세계를 응용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자 방이기 때문에 아주 심오하고 거기에 대한 글도 비서나 비결이라 그럽니다. 비밀스러운 책인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아주 어려운데 그냥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속에서 불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나타났다가 걷어들였다가 또 그 만물이 여름이 되면은 이렇게 그 나타났다가 또 겨울이 되면은 만물이 다 이렇게 낙엽이지고 근원으로 돌아가듯이 그 변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그 내용이 응용해가 만든 것이 아자 고래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아자 고래라는 것은 일반 상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변하지 않고 그런 그 변하지 않는 진리지만은 때로는 나무를 많이 여면은 뜨겁고 나무를 적게 여면은 그 뜨겁지 않는 그런 변화되는 시간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뭐 그런 그 내용들이 모두 그 우주의 본체라든지 또 마음의 성품 자리에 의해서 이 아자 고래도 만든 것이다. 그래서 형상도 그 버금 아자가 아주 원만합니다. 버금 아자로 만들고 또 그 속에 고르는 십자, 십자라는 것은 이 천지 상하와 사방 이 열 개를 합한 것이 열십인 것입니다. 그래서 시방 세계를 하듯이 이 시방 세계 전체와 같은 그 아자 고래 하나만 그 연구하더라도 그 속에는 시방 세계의 비밀과 우리의 성품의 비밀이 담겨 있다 이렇게 강연이 어렵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자 고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